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가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고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He has risen. 그렇죠? 그리고 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My Redeemer lives.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한 분들은 한국말로 주님께서 선하심을 기쁨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요. 이게 영어 질문이 있죠? 다음 질문이 있을 겁니다. What do you do during the Easter? 뭐가 생각나요? 뭐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세상은 부활절이 되면 예거 헌팅이라고 하나요? 계란을 계란 케이스에 심어 숨겨놓고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찾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삶은 달걀이 생각나십니까? 계란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요. 토끼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초콜릿, 또 마시멜로, 또 부활절의 백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터 릴리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도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백합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아마 이 당시에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첫 발돋움을 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즘 부활절을 보면요. 원래 부활절의 의미로부터 참 멀리 많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의 이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함께 긴 시간 동안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장례식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들, 또 이웃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되는 시간이 바로 장례식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더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만 이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에 지치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것마저 잊혀져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은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간절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자,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Who were the ones who waited for Jesus to come?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부활하시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추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난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자식은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목격했던, 돌아가시는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순간에 기억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 사실을 증거했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피까지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직접 목격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존경의 마음까지 싹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식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바로 이미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 향품을,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돌아가신 그 다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로 부활절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혀 계시는 무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고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님께서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무덤, 그 무덤의 문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4절 말씀대로 아주 큰 돌이 그 문을 막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사본에 보면 장정 수명이 그 돌을 굴리려고 해도 굴려지지 않을 정도의 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장정들을 동원해서 문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뒤를 재지 않고 그 새벽에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열정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그 귀신들을 모두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그녀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함께 옆에서 섬기면서 그분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전부였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하고 늘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이지만 그녀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향해 나갔다고 한다면
그녀와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은 향유 대신에 새로운 옷을 가지고 갔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가지고 가야지 않았겠습니까? 삼천하신 예수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도 실망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녀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해 달려가는 두 제자들 향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을 나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미련함, 더디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서도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14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그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선물로 그들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아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다가가실까요? 오늘 부활주일, 여전히 주일이고 그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실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아가실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 없음, 우리 스스로가 한탄하면서 너무나 자주 실패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 오셔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민 생활이 고달파서 정말 그 누구 한 사람 믿을 수 없지만 정말 나에게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저 멀리 고국 대한민국에는요 3년 전에 세월호의 침몰과 더불어서 인생이 침몰한 그러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인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서도 예배 후에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를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하고 잠자리도 제대로 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곤고한 이들,
신앙의 회의가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빈 주머니로 마음까지 텅비어 있거나 혹은 문제 앞에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슬프고 절망해서 도대체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내 힘으로 힘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시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기를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모든 사랑을 다 내어주실 수 있도록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즐거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있습니까? 함께 울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명령, 이 평강과 명령으로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울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지내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하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신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